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에는 용의 왼쪽 귀를 뜻한다는 좌이산이 있습니다. 좌이산은 풍광이 뛰어나고 산행 코스가 짧고 산 정상에는 조선시대에 세웠다는 봉수대가 있는 산인데요. 그 산을 뒤도하고 약 400m만 나아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시골 주택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양호한 본체와 아래채 마당 주위도 텃밭이 있고 작은 우물이 있는 시골집입니다. 아늑하면서 정다운 시골집 분위기였는데요. 아침이면 좌이산 산책을 하고 때때로 바다 낚시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를 갖춘 옛 시골집을 찾고 계신다면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진주별 부동산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주별 부동산에서는 본 중개업소가 거래하였거나 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물건의 동영상은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합니다. 거래된 타인의 소중한 공간을 참고 영상, 힐링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의 매물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영상 보시고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답사일 1-2일 전 답사 예약하시는 에티켓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당 매물이 위치하는 곳은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입니다. 하일면은 고성읍에서 서남쪽으로 22.5km에 위치하고 동쪽은 삼산면, 남쪽은 바다 건너 통영시 사량면, 서쪽은 하이면, 북쪽은 상리면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리상으로는 경상남도 서남부 해안에 위치하여 연중 난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한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바다 쪽은 한려수도를 끼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 기준 서쪽 방향에 위치하는 좌이산은 해안에 있는 아담한 산입니다. 작지만 그 속에는 아름다운 길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올랐다가 황홀한 풍광에 놀라 감탄을 자아내는 곳인데요. 정상에서 동쪽으로 자람망과 여러 섬들, 남쪽으로 통영시 사량도를 비롯해 점점이 떠있는 다도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산길은 해안을 배경으로 숲과 벼랑길이 교차해서 나타나는데 산길을 걷다 보면 작고 아담하지만 예쁘다 예쁘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산이름 좌이산은 삼천포 와룡산의 왼쪽, 즉 용의 왼쪽 귀라는 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지리적으로 오히려 향로봉에 가깝기 때문에 향로봉의 옛 이름 와룡의 왼쪽 귀라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하일면사무소 차량 3분 이내 거리, 고성군청 차량 2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바다와 직선거리 약 400m 거리를 두고 있는 해당 주택은 마을 주 도로에서 구간마다 다른 너비 3-4m 포장된 도로 200m 정도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주위로 약 10여 가구의 주택이 보이고 주택 중에는 빈집도 있었지만 건령이 몇 년 되지 않은 주택들도 보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토지 대장가 등기는 있지만 건축물은 대장가 등기가 없어 건축물의 정확한 면적, 건령, 구조, 용도를 공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등기와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서 확인한 객관적인 내용을 토대로, 건축물은 현장에서 확인한 주관적인 내용으로 안내하여 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토지의 면적은 122평, 지목 대지 한 필지이며 형상은 사다리, 고전은 평지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면서 자연 취득 지구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막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해당 토지 경계를 살펴보시면 세 개의 건축물이 보입니다. 안내를 위해서 두 개의 건축물을 본체, 아래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세 개의 건축물 중 파란색 지붕이 본체인 것 같고 면적은 대략적이지만 10평. 출입문이 있는 아래체도 본체와 면적은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약 10평 정도 보였습니다. 걸령은 주인분의 말씀 또는 주위 주택들의 걸령으로 보아 반세기가 넘은 듯 하였습니다. 50년 이상 된 것 치고는 상태는 양호해 보였고요. 본체의 구조는 목 구조로 보였고 아래체의 구조는 시멘트 블록 구조로 보였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본체 마루 기준 남동향, 물은 상수도, 난방은 기름 보일러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시 입주가 가능한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7,500만 원입니다. 너비 4m 보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는 해당 주택 마당 내에는 대문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차량 주차는 토지 경계 밖에도 가능하며 마을 내에 공터가 있어 공터에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대문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보일러실입니다. 아래체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보일러실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포장된 마당 일부와 마당 일부를 밭으로 사용하는 모습과 우물입니다. 마당 일부에 디딤석을 놓아 꾸며놓은 텃밭에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돌담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자연석으로 쌓은 돌담을 보면 왜 그렇게 정겨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중에도 돌담 보면 고향집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내신 분들 중에는 시골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궁이입니다. 장작을 잔뜩 쌓아 놓아서 올겨울 나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래체 외부 화장실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본체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다래와 비파, 감나무가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 본체 뒤로 부엌을 오고 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옛날 문은 아니지만요. 본체 후면에 있는 텃밭은 본체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돌담이 토지 경계를 따라 감싸고 있고요. 본체 벽면에는 나무를 덧대어 농기구를 걸어두었습니다. 우물이 보입니다. 우물 옆으로 항아리도 보이고요. 옛 어머니들은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받아 빨래도 하고 매 끼니 준비도 하시고 여름이면 덕물을 치기도 하였겠죠. 아래체인데요. 아래체는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싱크대와 간이 세면장에 있는 공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체의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주 생활 공간은 아래체가 되겠네요.
본체입니다. 본체 주 부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부엌에 가마솥과 주방 살림살이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궁이를 볼 수가 있네요. 여기에도 나무가 가득합니다. 부엌에서 밥이 다 되면 밥상이 방으로 통하는 문 사이로 들어갔죠. 본체 마루 앞에는 추위와 더위 또는 먼지, 벌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창을 설치하였는데요. 앤 마루는 그대로 살아있고 방은 두 개입니다.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인분 말씀으로는 어릴 때부터 살았던 집인데 지금 계시는 곳과 거리도 있고 무엇보다 연세가 있어 집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물은 대장도 없고 미등기 상태이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령이 50년 이상은 되어 보이고 상태는 나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주택이지만 고향의 옛 시골집 풍경 같은 주택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설명에도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별 부동산이었습니다.